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아내를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목사님은 끔찍한 지옥의 모습을 보고 또 천국에서 성도들이 가서 살 아름다운 천국집을 42시간 동안 보고 온 천국 지옥 간증입니다. 나는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도시 오니샤에 있는 파오 자펠 복음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나는 2001년 11월 30일 42시간 동안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일 일요일 오후 3시 50분과 5시 15분 사이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죽기 바로 전날인 2001년 12월 29일 목요일, 나는 아내와 어떠한 일로 서로 오해하는 바람에 그것이 말싸움까지 번지게 되었으며 아내가 나에게 따기까지 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 일로 너무나 화가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아내에게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아내가 먼저 와서 사과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인 12월 30일 날 하루 종일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에 나의 20년 된 차는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중심을 잃어 콘크리트 기둥을 받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전대에 매우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또한 운전대에 있던 손잡이는 내부 장기들에게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나는 곧 피를 토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저히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나를 발견하고 곧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후 의사가 응급처치를 시도하였으나 나의 몸은 소생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곧 의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도록 나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달라고 기도를 해주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내가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았던 아내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아내는 한 걸음에 달려와 기절할 듯 울며 날 이대로 떠나지 말아달라고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작정하고 곧 앰뷸런스에 태웠으나 나는 이미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이 약한 소리를 하냐며 울며 나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나 큰 천사 둘을 봤습니다. 너무 커서 어떻게 앰뷸런스 안에 있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몸 전체와 눈 동공까지도 하얀색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그중 한 천사가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하라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 천사 둘은 양쪽에서 나를 드러냈으며 나는 나 외에 또 다른 내 자신이 아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사들은 이제 영이 된 나의 양쪽 팔 아래쪽을 잡았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길 낙원을 먼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가 낙원을 간다고 하자마자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와 천사는 그곳에 서서 반짝이는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곧 그들은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안내하던 천사가 말해주길 이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그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초점을 맞추었으며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이번에 보여줄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집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인정하는 이들에게 줄 집을 보여준다고 천사가 말해주었습니다. 곧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말로는 도저히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집은 보기에 위로나 아래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계속해서 커가고 있었으며 집의 방들은 계속해서 회전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유리처럼 다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지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빛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거대한 집안에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그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오는 노랫소리인지 궁금해하니 천사가 그 집 주위에 피어있는 꽃들을 손으로 가르쳤습니다. 내가 더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꽃들은 몸을 이리저리로 움직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길, 집은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준비가 되질 않았다. 예수님은 시간을 연기시키고 계신다. 왜냐하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후 나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나는 처절한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완전한 어두움의 장소였습니다. 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고통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혼이 흐느끼며 그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지옥.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살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땅바닥에 토해냈습니다. 그런 후 그 땅바닥에 있던 살들이 다시 그들의 몸에 붙어 그들은 다시 뜯어먹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살 때 어떠한 이단에 속하여 사람들을 시기나였던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돌멩이처럼 딱딱한 땅을 계속해서 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리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생식기관들을 계속해서 난도질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생겨난 생식기관들은 다시 난도질을 당하며 끝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전 나이지리아 독재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 이단에 빠지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목사님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세상에 있을 때 교회 돈을 횡령하고 그 돈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나에게 만약 그곳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 횡령했던 돈을 다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고통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곳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와서 본다면 더 이상 그들을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을 구경한 후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삶을 기록한 당신의 기록이 이곳에 있다면 당신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는 내 자신을 방어하며 말하길,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제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곧바로 천사의 손에 들리더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로 펴졌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자 나는 내 아내에게 화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고 그 천사는 나에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말해주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으로부터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말해주길, 죽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의사가 해준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죽는 그 당일날 사모님의 사과를 하려 시도하였지만 그런 사모님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었는데 그 천사는 나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시 가서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인 것과 지옥에 관하여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관한 경고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경고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산 꼭대기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큰 구멍이 있었는데 아주 어두웠습니다. 나를 인도하던 천사는 나를 어떤 남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독일인 복음 전도자인 레이나드 봉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그분이 나를 도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복음 전도자와 함께 그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42시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나서 말하길 교회들은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준비하라고 했고 나의 간증을 듣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를 태운 앰뷸런스가 곧 병원에 도착했지만 나는 완전히 사망한 상태였으며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마지막 도착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확실히 죽음을 판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증명서를 2001년 11월 30일 밤 11시 30분에 써주셨습니다. 가족들은 간을 사고 나의 몸에 입힐 옷을 사고 장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불러 그곳에 내가 누워있는 관을 넣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한 1시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아내에게 그리고 한 신자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곳에 있던 모든 교인이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강하게 설교하길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지옥에서 내가 영원히 받을 뻔했던 형벌에서 구원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용서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나머지 명령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진실로 교회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할 때입니다. 또한 거룩함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는 거룩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말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선생이 당신에게 만약 당신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그 한 개의 죄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점도 흠도 없이 말입니다. 라고 나는 강력히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오니샤에 있는 파워차펠 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